저희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It's time to get up. 였고요. 오케이. Get up의 뜻은 뭐고? 무슨 시험인데? 앞에 to 붙이면 몇 가지 뜻? 뭐뭐? 일어나는 것? 일어나기 위하여? 일어나기 위한? 일어나서 중에서 여기서는 일어나기 위한 시간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today I have a test. 오케이. 그래서 a test란 대답 듣고 싶어? 시험이란 대답 듣고 싶어? 시험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만들면 되겠고, 너 오늘 뭐가 있어?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화장실 문 잠겨 그걸 왜 이제 말해? 언제 갔는데? What? 그렇지. What? 그 다음에, Do you have a?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다. 누가 다 여기 있고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씩이고 그 중에서도 두죠. 오케이. 좋고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have today? 했더니 Today I have a test. 오케이. 그래서 내 시계 어딨지? Where is my watch? Where is 줄이면 where's고요. My watch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래서 그거 어딨니? 하는 거하고 똑같네요. Where is it? 오케이.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613. 자, 13도 영어로 적을 줄 알아야 돼요. 자, 613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 이렇게 묻겠죠. 그렇죠? 그래서 몇 시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지. 시간 묻는 거다 배웠죠, 학교에서. 몇 시니? What time is it?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time is it? 했더니 대답이 It's 6:13.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다음 그렇죠. The number 13. 그다음에 뭐야? This is bad luck 이라고 하는데 이 문장은 이렇게 바꿔도 되죠. 숫자 13은 불운이에요 라고 바꿔도 되겠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The number 13 안만 길어봤자 is는 is랑 4로 어울리죠. It is 되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숫자 13은 불운이다. The number 13 is bad luck. 오케이. 그러면 그 숫자 13이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다면 무엇이 부르는지 물어볼까요? 어우, 뭐물 흐르듯이 부르는데 뭐가 부르니? What is bad luck?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그렇죠. The number 13 is bad luc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요. I go into the bathroom. 그럼 화장실 안으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너 어디가? 라고 묻는 말 Where? 똑같죠. 여기에 누가다 봤더니 누가 내가 뭐한다 간다를 영어로 봤더니 I go고요. go가 하다시 가다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you go? 했더니 그렇죠. I go into the bathroom. Where do you go?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오케이. 그러면 broke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broken의 뜻은 그러면 무슨 시고? 그렇죠. 그러면 묻는 말은 그걸 어때?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지. 와우.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니?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The mirror is, how is the mirror? It is broken. 깨져 있네. 오케이. 계속해서. Another sign of bad luck. 오케이. 막히는 게 없네요. 오케이. 그래서 불운의 또 다른 징조. Another sign of bad luck. 오케이. 그다음 이제 나 학교 가고 있어요. Now I going to 이렇게.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I am going to school 하겠죠. 그러면 to school이란 대답 듣고 싶어. to schoo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너 이제 어디 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지. 아, 그렇지. 어, 선생님 실수했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누가 다 봤더니 누가? 내가 뭐다? 가는 중이다. 고는 가다인데 하다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수 있고. 그렇죠. 뭐 하고 뭐? 가는 중이라고? 가는 것 중에서 여기서는 가는 중인. 어우, 저 녀석 좀 큰일 날 녀석이래 저거. 선생님 열쇠를. 오케이. 자,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원래는 고쳐놨네. 얘는 어떤 씨가 길어서 뒤로 왔고요. 우리말스럽게 고치면 어떤 저것 울타리 밑에 저것은 뭐지? 울타리 밑에 저것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이렇게 물어봐도 되니까요. 그건 뭐야? 울타리 밑에 저건 뭐야? 그니까.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at's 아이고야, 잠깐만요. What's that? 오케이, 이게 잘 기억 안 나는데. 뭐라고요? Another도 아닌데 언더인데. What's that under the fence? Okay. 그래서 얘가 under the fence가 울타리 밑에 있는 이고요. That이 저것인데 우리말하고는 다르게 어떤 씨가 길어지면 뒤로 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연습 많이 했어요.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우리말로 하면 그거니까 What is it? 그거 뭐야? 됐습니까?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예, 지금 언더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뭐뭐 밑에 라는 거고요. 뒤에 어떤 것이 오면 어떤 것 밑에 라는 뜻입니다. 펜스가 울타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What's that under the fence?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죠. It's a black cat. 오케이. 그래서 검은 고양이 라는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검은 고양이가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이지? 무엇 검은 고양이? 이렇게 묻겠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 어디서 봤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라고요? 이 아이고야?
그래서 여기도 what is it? 여기도 what is it? 됐습니까? What's that under the fence? 했더니 it's a black ca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on now 한 다음에 3 signs of bad luck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저 밖에서 너 기다리는 친구가 맨날 이렇게 해갖고 혼났어. 됐습니까? 오케이, 세 가지나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I'm afraid I'll fail the test.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난 시험 망치게 될까봐 두려워요. I'm afraid I'll fail the test. 오케이. 잘했습니다. 쓰기 시험도 잘해주세요. 보겠습니다. 선생님. 예? 오타나 신경인데. 예, 오타 뭐 날 수도 있지 뭐. 뭐가. 아, 그 게스트 이를 오버 썼어. 맞나?